아이쿠, 허허. 뒤에서 오던 이 오토바이 하나 지나갔지? 지금 오토바이 나타났어요? 요 뒤에? 저 오토바이가 블박차에 서 있다 출발할 거예요? 오토바이가 넘어집니다. 놀래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뒤 영상을 같이 보면은요, 보시죠. 아이쿠. 언제 움직이나요? 블박차 움직이는 거는 요 네모칸이 벗어날 때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벗어나나 보세요. 네, 이만큼. 그때 오토바이가 놀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오토바이가 저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핸들 조작하다가 넘어진 거다. 그래서 제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비접촉 사고예요. 나랑 직접 부딪히진 않았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오토바이가 딱 커브를 돌아왔을 때, 코너 돌아왔을 때, 내가 움직이려는 거 뻔히 보였을 텐데. 제가 출발을 했고, 뒤에서 오토바이가 제가 막 움직일 때, 오토바이 돌진해 오면 방법이 없는데, 왜 제가 가해 차량인가요? 저는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올려주셨어요. 하나하나 분석해서요. 자, 보시죠. 이때 오토바이가 나타납니다. 31초에. 이때 32초에 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동차가요. 근데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아직 처음 조금 움직이면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오토바이가 흰색 차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제 옆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넘어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3초 정도. 3초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왜 오토바이 나를 못 보고? 왜? 아니,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3초 만에 왜 나를 못 봤을까요? 이 오토바이가. 아, 오토바이가 앞을 잘 봤으면은 내 차가 움직이면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가 가해 차량입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요. 출발할 때 깜빡이 켜셨나 여쭤봤는데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출발할 블박차 왼쪽 깜빡이 켜고 움직였나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를 최대한 키워서요. 저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빡이 켜셨나요?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습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질문자는 내가 움직이고서 3초나 됐는데 왜 오토바이가 나를 못 보느냐? 3초 이상인데. 근데 오토바이는 움직이는 게 조금 움직일 때는 서 있는 차가 움직이는 거잘못 보죠. 그리고 저 차가 움직이려다 날 보고 멈추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84%는 블박차도 잘못했다. 16%는 오토바이도 잘못했다. 이 정차 후 출발이라는 게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섰다 출발할 때 꺾어서 이렇게 한데 3초 동안 겨우 꺾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 뒤에 온 차도 금방 내 옆으로 오죠. 그 뒤에서 서 있는 차가 조금씩 움직이면 아, 처음에 움직이는 게잘 못, 바퀴 좀 돌릴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왔는데 턱 들어오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꺾기 전에, 움직일 때좀 움직이다 바퀴 꺾기 전에 뒤를 반드시 봐야 돼요. 직접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왼쪽 깜빡이 켜고 와야 뒤에서 미리 대비를 하죠. 지금 왼쪽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왼쪽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켰어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나오면은, 아, 앞에 차가 날 보고 있구나. 오토바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누가 더 잘못했다라고 판단은 제 의견은 말씀 안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은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더 많네요.